친구들, 꼬마 엘리예요. 오늘의 이야기는 해와 바람입니다. 하늘에 해와 바람이 살고 있었어요. 어느 날 해와 바람이 서로 누가 힘이 센지에 대해 다투고 있었어요. 내가 하늘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! 무슨 소리야?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셀걸?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 한번 해보자고! 해와 바람은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내기하기로 했어요. 그때 외투를 입은 한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. 이건 어때? 네가 저기 보이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겨낼 수 있으면 네가 더 힘이 센 거야. 하지만 내가 먼저 외투를 벗겨낸다면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센 거지. 그래, 어렵지 않은걸. 해와 바람은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힘겨루기를 했어요. 먼저 바람이 엄청난 힘으로 아주 차갑고 센 바람을 불기 시작했어요. 내 힘이 얼마나 센지 보라고! 하! 나그네는 추위에 떨며 외투를 단단히 염기 시작했어요. 그런 나그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바람은 좀 더 세게 바람을 불었어요. 갑자기 왜 이렇게 바람이 불지? 추워라. 아니, 이거 왜 이러지? 힘들어. 이번에는 내 차례야. 내가 하는 걸 잘 보렴. 이번에는 해가 뜨거운 햇볕을 쏟아부었어요. 아이고 더워. 조금 전에는 바람이 쌩쌩하고 부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해가 비추네. 나그네는 뜨거운 해에 못 이겨 외투를 벗었어요. 옷을 벗고 나니 이제야 시원하구나. 힘으로 밀어붙이던 바람과 달리 해님의 지혜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고 내기에서 이길 수 있었답니다. 우리 친구들,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? 그럼 엘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안녕!